네, 오늘 대한전선을 들고 와주셨네요. 네. 네, 평 단가랑 보유 비중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600원이고요. 네. 15%입니다. 네, 1600원이면 약간은 손실을 보고 계신데,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지금 뭐 병합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조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좋은 호재로 좀 수익을 볼수 있을까 하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은 좀 여유가 있으신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보는 게더 좋을지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대한전선이고요. 대한전선 평 단가는 1600원입니다. 이 호재 소식에 기대감을 안고 들어간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대한전선도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진단 한번 해드렸던 주식인데, 아, 진짜 기억력, 진짜. 이 호재 때문에 안 간다라고 얘기하면 이분 기대를 좀 꺾을 것 같고, 비중이 15%라 좀 그렇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주식은 실적이 되고, 이 저가주지만 실적이 되고, 기존에 한번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얼추 움직이는 타이밍에 왔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나 이쪽 종목들이 지금 힘 떨어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선주나 이런 주식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아니라 좀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1,000원대 주식을 30%까지 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내고 나오시고 싶으시면 5% 정도는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주가는 1,000원짜리 주식이지만 이건 결코 1,000원대 있을 주식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제가 낚싯골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는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낚싯골이처럼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주면서 움직여야 돼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보면 약간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머리가 꺾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불거지고 은행주 이야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전통주나 이런 종목들, 건설주나 이런 종목들이 힘이 떨어져서 주가가 못 가는 거고 세게 안 밀리는 것도 보시면 이 주식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마도 제가 뭐 미스터 진단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FOMC를 전후해서부터 이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은행권 얘기가 좀 클리어하게 되고 그럴 때 최근에 조정받았던 전통주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그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1,600원 가격은 애매하니까 5% 정도는 더 사셔도 되고 이런 소외주만 갖고 있지 마시고 주도주도 같이 하라. 이런 덕담도 드리겠습니다.